가연재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죠. 말라가지고서는 진짜. 2차 대전 때 아, 침수됐던 드라미 그렇죠, 그렇죠. 나오고 유적지가 막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발견되는 뭐 그런 것들이 없나요? 우리나라? 좋은 질문이십니다. 서울 역사에서 중요한 게 발견됐죠. 특히 요 25년 울진 홍수 때 풍납토성이 발견됐죠. 맞아요. 풍납토성이라는 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쭉한 토벽이 네 개가 있거든요. 이거를 사람들이 성이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.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안쪽에 물이 넘치는 걸 막는 제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. 뚝처럼. 맞아요. 그랬다가 25년 홍수 때 암사동과 풍납동을 깎았죠. 물이, 한강물이. 그러면서 서벽이 무너집니다. 근데 그때 무너지면서 파편이 나온 거예요. 문화재 유적 유물들이.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여기 뭔가 있다. 진짜 풍납토성 가보시면은 디귿자로 돼 있어요. 한쪽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. 지금도 그대로 이게 복원돼 있어요. 복원돼 있고 일부는 발굴하고 있죠. 네네. 최근에 땅 아래에서 서문의 흔적이 발견돼서 유적지로 또 지정될 건데. 그런데 이것보다는 몽촌토성이 좀 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풍납토성은 요 왕성을 시키는 벽이었나 보다라고. 그래서 거기를 문화재 지정을 소홀하게 했어요, 풍납토성을.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, 성내동, 풍납동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. 네. 원래는 안 살았습니다, 그렇게까지는. 그 25년에 알아채고 그걸 지정했었어야 돼요. 안 하는 바람에 몇몇 명이 사는 바람에 그 안에 분들은 재산권 행사 못하고 문화재거든요. 거의 파문 나옵니다, 뭐든. 약간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요. 여러분들이 백제, 삼국시대 그러면은 백제하면 왠지 충청도나 전라도 떠올리시잖아요. 네. 백제가 가장 오래 수도로 던 데는 서울입니다. 한성백제라고 거의 4, 500년 있다가 피난가서 충청도 간 거죠. 거의 백제 터에 강남이 쓴 거네요, 지금에. 아, 맞습니다. 어떤 분은 그래서 강남이 뜨게 된 거는 2000년 전이 반복되는 거라고. 원래 여기는 뜰 운명이었다 말하는 사람들 계세요. 그만큼 살기 좋은다는 건 사실입니다. 이제 그 정도로 이 25년 홍수라는 게 거대한 발견을 줬고 한편으로 문화재 손실도 준 것은 양수리 쪽이 피해가 컸다고 했잖아요. 네. 양수리 하면은 다산 정약용 네. 생각이 네. 있죠.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덤은 저 위에 있습니다. 있다 보니까 무덤은 피해가 없었어요. 근데 집이 잠겨가지고 이때 정약용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많이 쓸려가는데 지금 전시 가서 보시면은 책이 쭈글쭈글해요. 100년 전에 물에 젖어가지고 말려서 이게. 이 대홍수가 참 흔적이 많은데요. 강동 지역에 특히 많이 흔적이 많이 남았죠. 네.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저 송파 쪽에 가시면은 공원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비석 두 개가 서 있을 겁니다. 요게 홍수 끝난 다음에 만들었던 을충년 대홍수 기념비. 꼭 기념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억하자는 뜻입니다. 조심하자. 예.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때 물이 얼마나 잠겼고 몇 척이 잠겼고 피해 가옥이 몇 채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요거 비싼 걸 한국 정부가 했던 게 1990년 홍수가 컸어요. 중부 지역 남한과 북한 강가 가면은 홍수 흔적 기념비라는 거를 국토부가 세워준 게 있습니다. 그런 비석 보시면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아 여기는 물이 찼었구나라는 거 아시면 좋습니다. 그게 유럽이나 미국과 많잖아요. 유럽 가뭄 때문에 라인강이 드러나면서 우는 돌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. 여기까지 내가 보이면 울어라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보이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의 쓰나미가 와서 물이 10몇 미터 잠기는데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비석을 숨겼어요. 그 산 중턱에다가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. 이 아래는 집 만들지 말 것. 근데 정말 그때까지 물이 찬 거예요. 또다시.